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임예리 PD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추가 모집돼 새로운 강아지들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순찰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삐돌이 보호자고요. 반려견 순찰대 구로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13일 됐어요. 반려견 순찰대는 강아지와 동네를 산책하며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하는 치안 활동입니다. 반려견 순찰대인 삐돌이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동네의 안전을 관찰하고 산책하는 이웃과 친근한 인사도 빼먹지 않죠. 삐돌이와 보호자의 순찰 활동은 반려견 순찰대 어플을 사용해 기록하는데요. 순찰 횟수와 루트가 저장되고 훼손된 시설물이나 쓰러진 행인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책이라고 하거든요. 순찰 플러스 산책. 이렇게 해서 순책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순찰대라고 해가지고 그럼 순찰 나갈 때마다 뭔가 사건 사고를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순찰을 일지에 90%는 신고사항 없음이 많아요. 가장 최근에는 거리공원 이제 벤치 망가진 거 한번 신고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개별 활동만 하는 게 아닌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잡고 단체 순찰도 합니다. 오늘은 도봉구 반려견 순찰대들과 도봉경찰서가 함께 합동 순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망고야, 천천히 가. 귀여운 도봉구 반려견 순찰대들과 꼼꼼히 합동 순찰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위해 창동역에 모였습니다. 10월이 테마가 돼가지고 무물학 대마 그래서 같이 홍보도 하고 뭐 보이스피싱하고 무단횡단 이게 보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피해 상황 중에 하나여서 예방 활동도 같이 했으면 해서 저희가 좀 협조 좀 이렇게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반려견 순찰대가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네 지키는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너무 귀엽죠. 정말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반려견 수찰대를 아주 귀여워하고 전단지도 열심히 읽어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귀여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막 먼저 다가와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디어에 노출된 그 연두색 조끼 그 옷을 좀 저희한테 입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지원서를 쓰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공원에서 한번 오프리시 친구들 우르르 몰려서 한번 몰린 적이 있었거든요, 삐돌이가. 그때 제가 만약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었으면은 조금 더 강경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했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끼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얘네들 이거 입고 산책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그렇고 산책하면서 순찰하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동네에. 어차피 산책은 매일 하는 거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동네를 좀 돌아보는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해봤는데요. 마냥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순찰을 하고 있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추가 모집으로 충원된 강아지들의 활동을 귀엽게 봐주시고 동네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본다면 열심히 응원해주세요. 이상 파이낸셜 뉴스 임예리 PD였습니다. 네네, 그렇죠. 삐매니저. 저희 병원이 매니저 위에는 원장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어요. 이미 최고 직급으로 들어온 친구입니다.